삼성전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43조 원대로 전년 대비 15.9%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. 매출은 302조 원으로 전년 대비 8% 증가했습니다.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이 3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순이익은 55조 6천억 원대로 39.5% 늘었습니다. 작년 상반기 반도체 호황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으나 하반기 들어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며 완성품 소비와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 영향입니다.